안녕하세요. 요리를 잘 아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자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크리스트교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유럽 사회는 그냥 크리스트교, 오늘날까지 이 크리스트교가, 즉, 지금의 뭐, 기독교죠, 이 크리스트교가 아주 기반으로, 밑바탕에 깔려서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중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크리스트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걸 전파했는데, 그때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그때 가장 절정에 올랐던 게 이게 중세 때야. 그러니까 중세 때는 크리스트, 모든 생활이 크리스트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의 성장, 크리스트교가 확산되는데, 이 서유럽을 통합한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세력이 확산됐다고 했어요. 우리 그때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 프랑크 왕국이죠. 이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쪽, 즉 로마, 서로마 제국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재빨리 종교를 크리스트교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배받는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덜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프랑크 왕국에서 이 크리스트교를 발전시켜가지고 이 세력이 이제 확장이 되었고, 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 또 뭐 이제 동프랑크, 뭐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막 나눠져가지고 이게 뭐 독일도 되고 프랑스도 되고 이렇게 뭐 이탈리아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 서유럽은 특히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즉 이 종교가 거의 일상생활을 다 지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일단은 태어나면 어떻게 이 이제 성직자들한테 이 세례를 받는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축복을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죠, 그죠? 그다음 또 생활하다가 그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보죠. 그리고 결혼할 때 또 이 성직자가 또 주례를 하고 이 또 결혼식을 진행하죠. 죽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또 이게 죽어서 하느님의 품으로 뭐 아주 뭐 천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할 만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 종교 크리스토교가 이 아주 영향력을 많이 일상생활을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 경제력이 올라가요. 교회의 경제력 향상. 이 교회가 왜 경제력이 올라가냐면 국왕과 영주로부터 이 교회가 이 땅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이게 영주나 왕이 교회한테 그렇게 땅을 갖다가 그냥 줬어요. 그 장원이죠, 장원. 장원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교회가 받은 그 땅에다가, 이, 농노들로 하여금, 농민들로 하여금 그 땅을 갖다가, 이 농사 짓게 해서, 거기 넣어오는 곡식을 다, 이게, 교회가 가져갔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봉건 영주와 마찬가지로 장원을, 운영해서, 농민을 지배하고, 그래서 재산을 갖다가 늘리고, 또 영향력이 더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교회에 이제 권력이 세지고 부가 확장되고 이 교회 이 성직자들의 말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꼼짝을 이렇게 못 하니까 나한테 네 잘못 보이면 너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가. 나한테 잘 보여야만이 내가 축복을 내려주고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하느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주들도 이 교회한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 세지고 또 부자가 되는 이 되어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제 성직매매. 성직매매가 뭐냐면 이 성직자들을 갖다가 이걸 돈을
받고 이게 이제 성직자를 갖다가 이제 직업을 갖다가 이걸 파는 거야. 왜냐면 성직자가 되면 아주 힘이 세지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기는 종교하고 전혀 양심적으로 살지 않았어. 나는 아주 비양심적이지만은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높은 이제 성직자한테 나 영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돈을 줄 테니까 저를 이 교회의 성직자로 조금 채용해 주십시오. 어 그래 그래 그래. 돈 받고 그냥 비양심적인 그런 아주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그 성직자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거를 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직 매매. 성직을 갖다가 팔았다는 거야. 사고 팔았다는 거지. 이렇게 부패와 비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야. 발생하니까 이 교회가와 성직자들이 세속화, 때가 묻고 더럽게 되고 이 부정과 부패 이렇게 아주 이렇게 썩어 빠져 이 썩어 빠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비리가 일어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성직자냐? 이게 무슨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이제 특히나 이게 이제 수도원은 교회랑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교회는 뭐냐면 아까 그 성직자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 영주가 있는 아까 이 영주가 있는 땅을 장원이라 했죠, 그죠? 장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영주에 이렇게 이제 성이 있고 여기 또 뭐 영주에 그런 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교회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뭐 이거 방앗간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세워지는 게 교회, 교회고 그리고 이게 또 수도원이래. 수도원, 수도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저게 인적이 드문 곳에. 사람들이 잘 없는 곳에 거기서 정말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삼자부 불교처럼 개인의 수행을 갖다가 더 중시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청렴하게 살고 전략하며 살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라고 그래요. 수도사. 수도사. 이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세기경부터 클리니 수도원. 클리니 수도원이란 게,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교황의 힘이 세워질까?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전까지는 원래는 이제 이게 성직 이게 우리가 교황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교황은 이 유럽 이 크리스트교의 최고 그죠? 최고 자리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교황이 여기 보면 A나라, 뭐 B나라, 그 다음에 C나라. 이건 이제 각 이제 대주교. 이제 각 나라의 최고 높은 그 이 종교 지도자가 대주교라는데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여기 이제 또 대주교가 이 밑에 다른 영주들이 있는 교회, 영주들의 땅이 있는 교회에 이제 성직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 영주들이 그냥 성직자들을 임명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자기가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성직자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성직자를 임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자기 편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성직자들은 내가 돈을 갖다 바치고 성직자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는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 내가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그 쓴 돈만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더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영주들이 이제 이런 저 승지자들 임명을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클리닉의 수도원에서 다시금 승지자들 임명권을 교황에게 줘라. 영주들은 너희들은 물러가라. 영주들이 무슨 종교의 지도자냐? 영주들은 그냥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일 뿐이지 종교의 지도자는 교황이다. 이런 논리를 갖다가 이제 펼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교황의 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황권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레고리우스 7세 이름 되죠. 그레고리우스 7세라 이제 이 사람이 11세기 후반에 교황이 되는데 이제 성직 매매와 성직자의 결혼 금지 이 이전에도 또 성직자들도 또 결혼을 한 거라. 원래 성직자들은 결혼 없이 하느님과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결혼도 하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만 이제 성직자인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또 성직 매매 안 돼! 성직자 결혼 안 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하게 돼요.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황제와 교황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황제와 교황의 싸움. 11세기 후반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 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뭐냐면요. 우리 그때 이제 뭐야? 우리 서로마 제국 있죠? 서로마 제국. 이 원래 있다가 476년에 베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멸망했다가 이 이제 베르만족이 나라들을 갖다가 해요. 이제 베르만족이 베르만 왕국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가 제일 힘이 셌던 게 프랑크 왕국이었고 그렇게 뭐 이제 뭐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뭐 또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 있었는데 이 이제 나라들을 갖다가 그냥 옛날에 서로마 제국에 그냥 비유해서 이제 서로마 제국 그 황제라고 불렀잖아. 그때 우리가 그 카를로스 대제를 갖다가 그죠? 네. 네, 서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라고 불렀는데 이 서로마 제국이 다시금 신성 로마 제국을 이름을 바꿔요. 아주 신성한 로마 제국이라는 의미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각 나라에 이 유럽에는 각 나라에 왕들은 다 있어요. 왕들이 다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한 왕을 갖다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교황이 임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이제 황제와 이 교황이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왜요? 왜? 바로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이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뭐냐면 돈이 되는 거거든. 성직자 임명권이. 그리고 이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어디가 세워지는지가 그러니까 힘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게끔 되는 거야. 즉 뭐냐면 이제 당시 서유럽 사회는 모든 게 다 이 종교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위 성직자를 갖다가 황제가 임명하면 그럼 당연히 황제는 자기 편을 서는 사람을 임명하겠죠? 네. 그러면 그 성직자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황제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교황이 성직자를 고위 성직자를 임명하게 되면 그 성직자는 황제 편보다는 교황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임명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이 모든 서유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교를 믿기 때문에 황제가 임명한 만약에 성직자가 헤란드로 하면 황제의 말을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
교황이 임명한 승직자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아, 이 말이 맞구나 하고 교황 조편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가 가장 이 강력한 힘인 거야. 이 힘 때문에 이제 교황과 이 황제가 서로 힘겨루기, 파워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황제가 누구? 황제는 바로 하인리 4세. 이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 그러니까 승직자 임명권도 대립하는데 처음에는 이 이제 황제가 이 교황을 갖다가 폐위시켜버렸어. 폐위라는 뭐냐면, 즉, 너 교황 자리에서 내려와. 너 이제 교황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야.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내가 이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는 황제니까. 내가 교황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왜냐면 지금 이제 서서히 아까 말한 이게 수도원의 개혁 운동 때문에 이제 교황의 힘이 세지니까 이 황제는 그게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황제가 자기 교황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먼저 황제가 교황 보고 야 너 교황 자리에서 내려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이요 이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한번 말은 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교인 아니야.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교에서 너를 쫓아내겠어. 그럼 너는 죽어서도 너는 천국에도 못 가고 너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는 다 지옥 간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갈 거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이민족이야, 이민족. 우리의 같은 이 공동체 사회에서 이 그 사람이 아니게 이렇게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이 왕들이, 아까 모든 왕들이나 영주들이 이 황제를 인정을 안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거 앞불사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황을한테 다시금 찾아갑니다. 교황한테.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고 좀 어떻게 협상을 해보려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 교황은 카노사라는 저 시골로 자기 피해버리고 이제 황제를 안 만나려고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카노사가 가서. 피해버리니까 이 황제가 그 한겨울철인데 직접 카노사까지 가서 이 교황이 있는 건물에다가 문을 두드리고 교황님 교황님 문 좀 열어주세요. 교황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는데 이 교황이 3일 동안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황제가 맨발로 그 건물 밖에서 3일 동안 벌벌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빌고 빌은 다음에야 이제 교황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고는 이제 황제는 교황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파문만은 말아주십시오. 제가 제 군수를 모르고 이렇게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교황이 황제를 용서를 해 주었대요. 이게 이제 바로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한다. 즉 이때는 교황이 황제보다 훨씬 더 힘이 셌을 때를 말해요. 간호사의 굴욕은 이게 이제 황제가 당한 굴욕이죠, 그죠? 이는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훨씬 힘이 세었다. 황제보다 힘이 센 거를 우리가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하인리 4세가 간호사의 굴욕을 이제 당하고 이제는 교황권이 더더욱 더 힘을 얻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승직자 임명권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보름스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뭐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아무튼 교황이 승직자 임명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교황이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교황이 승직자 임명하면 황제는 단지 그냥 교황이 이렇게 임명한 사람한테 그냥 사인만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해주는 그런 사이 이제 그렇게 이제 황제가 선임만 해주고 임명받은 개성직자가 황제한테 그냥 충성서약을 하는 것으로 서로 대립이 대결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 이제 금강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13세기 때는 거의 금강권의 힘이 절정 최고 경지에 이르른다. 이때 이제 보면 이제 금강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이제 이때 이제 모든 아까 말했지만은 크리스트교가 중세 생활, 그러니까 중세에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문화가 발전하는데 일단 학문은 즉 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신을 연구하는 학문, 즉 크리스트교 학문이에요. 신학 중심의 학문이 발달하고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다. 그 다른 학문은 그냥 그 밑에 그냥 들르리고 중요하지가 않고 오로지 신학,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어떤 신에 대한 학문이 최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문들이 발전을 잘 못하게 되겠죠. 예, 다른 학문들이 발전을 못했어. 이때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스콜라 철학은 뭐 일단은 이제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신앙 우리가 신앙 종교와 종교 신앙 종교와 다음에 이성 이성은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사람이 생각하는 좀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이성이죠 그죠? 합리적인 생각 이게 둘이 이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스콜라 철학인데 스콜라 철학이지만 역시 여기서도 신앙이 더 중요시 되었다. 신앙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성보다는 여기서 이제 스콜라 철학의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 총정리 하나로 엑기스만 모아서 총정리한 집대성 집대성의 말이 총정리했다는 말이에요. 신학 대전이라는 걸 편찬했다. 이런 게 있었다고만 알면 돼. 이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은 주로 이제 중세 초기에서는 교회나 수도원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고 11세기 이후부터는 유럽 곳곳에 대학들이 생겨나. 그래서 그 대학들에서 이제 학문 거기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게끔 됩니다. 네, 역시나 역시 신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학문들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기사도 문학. 우리 유럽 있잖아. 기사도 있지, 그지? 말 타고 창, 긴 창.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창, 이렇게 긴 창 있지, 이렇게 긴 창. 너무 긴 창 해가지고. 그래서 막 둘이서 막 짜장!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사들. 그런 이제 기사도 문학이 이게 유행했는데, 뭐 기사들의 용담이나 그런 사랑을 소재로 하는 문학이 유행했는데, 이게 뭐 아스왕 이야기. 뭐 롤랑의 노래, 우리 원탁의 기사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겠지? 원탁의 기사, 아스왕 이야기 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건축은 역시나 교회와 수도원, 종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역시 교회 수도원이야. 수도원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이때 이제 중세 때 유행했던 거는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원형 아치. 그 사진 보세요. 보면 그 외부에 보면 이렇게 아치란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무엇을 하면 이걸 아치라고 해요. 아치. 이렇게 우리가 지붕이 무엇을 한 거는 도움이고, 지붕이 무엇을 한 거는 도움이고, 창문이나 그 실내에서 무엇을 한 거는 아치라고 해요. 아치. 알았지? 그럼 이제 이 원형 아치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프랑스 사르트르 대성당 보면 뾰족한 탑이 있어요. 첨탑이라고 그래요. 첨탑. 완전히 이렇게 뾰족한 탑. 아주 높은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하는데, 첨탑. 이런 뾰족한 탑.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스탠드 글라스 사진 보이죠, 그죠? 이 스탠드 글라스 보면 햇빛이 비치면 이게 이제 유리에다가 이 색깔을 넣고 그 거기다가 그 이제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의 그런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거기에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나오겠어? 마치 진짜로 막 굉장히 뭐랄까 이 웅장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어 하느님 이렇게 빌게끔 아주 그런 신수 그런 아주 숭고한 신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를 생유리라고 그래. 어, 그런 생유리가 특징이다. 그러니까 예, 이때는 로마네스크 양식은 원형 아치가 특징이고 고딕 양식은 뾰족한 첨탑과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생유리가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이 크리스트교 중세 때의 건축에 어,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원형 그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 내부 원형아치 보세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어. 교회에 딱 이제 어?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지붕을 보니까 지붕이 뭐냐면 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확 트여 있어. 와 너무 웅장해. 와 웅장하고 어 창문을 보니까 빛이 촤악 하는데 막 빨간, 파란, 노란 아주 화려한 무지개빛 빛깔이 거기에 이제 그 마리아의 어떤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의 그림이 촤악 있는데 그 빛을 보면 아, 어, 돈 내자, 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주 엄숙함과 숭고함, 웅장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유럽 교회 내부의 건축의 특징들이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거의 그냥 핵심적인 것만 크리스트교와 저 이렇게 이동했는데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중세는 뭐다? 크리스트교 즉 종교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다. 중심이었다. 일상생활을 지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결혼식하고 예배보고 죽어서 장례식 치를 때까지 모든 게 다 종교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직자가 하는 말에 성직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컸다. 그런데 그 성직자를 누가 임명했느냐? 처음에는 영주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땅을 주고 또 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걸 성직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부정과 비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도원, 특히 아까 수도사, 이 청렴 아주 이렇게 해서 산 속에서 수행을 그리스도교 원칙을 지키는 이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된 뭐다?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에게 돌려줘라.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라. 이렇게 이제 그게 퍼지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점점 세지고 어? 황제가 볼 때는 어? 이 너무 교황권이 너무 세지는데 안 되겠는데 야 이 솔로마 교황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너 자를 거 해고야 해고 이러니까 교황이 볼 때 이것 보래요 야 너 파문이야 너 지금부터 그리스도교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에서 잘리게 되면 이 파문 당하게 되면 모든 영주들이나 모든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그냥 이 죽었어도 지옥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 죽어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오늘 피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 교황한테 달려갔다는 거지. 근데 교황은 피했다는 거지. 그래서 카노사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빠졌다. 그래서 아무튼 교황권이 이제 더 힘이 세졌다.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이나 문학이나 모든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수고했어요.